안녕하세요, 엠마입니다. 오늘은 장밋빛 레드 컬러로 입술에 포인트를 준 모던 타임즈 메이크업을 준비해보았어요. 메이크업에서 도시적이고 현대적인 느낌이 들어 모던 타임즈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. 그럼 얼른 같이 시작해볼까요? 오늘은 베이스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아이 메이크업으로 바로 들어갈게요. 먼저 아주 연한 핑크빛이 도는 섀도우를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 베이스를 깔아줄게요. 이 섀도우는 은은한 펄감이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. 컬러감이 강하지 않아 레드립에도 정말 잘 어울려요. 다음은 밀크 초콜릿 컬러를 쌍꺼풀 라인과 눈 삼각존에 발라주어 음영을 한번 넣어줄게요. 이 제품 발림성은 굉장히 좋은데 보시는 것처럼 발색이 굉장히 연하게 나오는 편이에요. 그래서 립이나 다른 곳에 포인트를 줄 때 사용하면 좋을 제품이에요. 이제 가장 진한 다크 초콜릿 컬러를 쌍꺼풀 라인 아래쪽과 눈 삼각존에 발라주어 한층 더 깊은 음영을 넣어줄게요. 마스카라 하기 전에 뷰러로 속눈썹 컬을 살려줄게요. 뷰러는 잘근잘근 찝어주어 컬이 잘 살아나도록 해주세요.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게요. 마스카라는 두 번에 걸쳐서 해줄 거기 때문에 속눈썹 베이스를 발라준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한번 코팅해줄게요. 언더에도 가볍게 발라주세요. 한번 발라준 뒤엔 마스카라가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린 후에 2차로 마스카라를 한번더 덧발라 속눈썹을 좀더 진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줄게요. 섀도우가 진하지 않기 때문에 속눈썹에 포인트를 주는 것이 이번 아이 메이크업의 특징이에요. 이 단계에서 마스카라 대신 속눈썹을 붙여주셔도 좋아요. 다음은 블랙 펜슬을 이용해 점막을 채워 눈을 또렷하게 만들어줄게요. 이 펜슬 발림성이 진짜 좋아서 완전 깜짝 놀랐어요. 제가 최근 사용해본 제품 중에 가장 발림성이 좋았어요. 다음은 브러쉬를 이용해 눈꼬리를 샤프하게 빼줄게요. 이제 눈썹을 그려줄게요. 눈썹은 이 메이크업의 분위기에 잘 맞는 아치형으로 그려주었어요. 일자 형태보다는 아치형이 조금 더 섹시하고 도시적인 느낌을 내기에 좋아요. 다음으로 쉐딩을 해줄게요. 쉐딩은 먼저 턱, 광대, 헤어라인에 발라주어 전체적인 얼굴의 면적을 줄여줄게요. 다음 미간 양옆과 코벽, 콧볼에 발라주어 코를 좀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줄게요. 이제 하이라이터인데요. 하이라이터는 이마, 콧대, 볼 삼각존, 인중에 발라주어 윤곽을 살려줄게요. 저는 턱이 약간 긴 편이라 턱 중앙에는 바르지 않도록 할게요. 자칫하면 턱이 더 부각되어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. 다음은 블러셔인데요. 블러셔는 사선 라인으로 발라주었어요.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볼 가운데만 블러셔를 바르면 어린 동안의 느낌을 낼 수 있고 사선 라인으로 위쪽까지 빼서 발라주면 좀 더 성숙하고 섹시한 느낌을 낼 수 있어요. 이제 마지막 립이에요. 립은 새빨간 장밋빛 컬러를 선택했어요. 레드 립을 바를 때는 그라데이션보다는 입술 라인을 선명하게 살려주는 것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저는 입술 안쪽을 채워주고 립브러쉬를 사용해서 라인을 깔끔하게 정리해주었습니다. 네, 이렇게 레드립 모던 타임즈 메이크업 완성입니다. 네, 어떠셨나요?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내고 싶을 때 하면 좋을 메이크업이에요.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, 댓글,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 안녕!